해피니스님, 전설의 몸 어떤 걸 말씀하신 거죠? 완전 궁금. 네, 궁금하시죠? 그 저 보호망과 함께 어떤 점이 일단 전설이 될 보험인지 저 보호망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휘르르 뿅! 일단은 암 중에 가장 많이 걸리는 유사암, 특히 생명보험에서는 소외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용암, 기타 피부암, 손해보험에서는 유사암, 생명보험에서는 일단은 저 보호망이 얘기한 대로 소외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20대부터 30대, 40대 가장 많이 걸릴 수 있는 게 바로 갑상선암, 아니면은 제자리암, 그리고 경계성 용암, 정말 많이 걸린다고 저 보호망은 통계치에 의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보호망이 이런 부분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은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용암, 기타 피부암이 이번 달에는 50%죠. 일반암을 내가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세팅했다. 그러면 2,500만원 가입이 가능하지만 다음 달 10월달부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일반암 5천만원을 세팅했다. 그러면 20%인 1,000만원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1,000만원밖에.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달 화, 수, 목, 금 27, 28, 29, 30 딱 4일간밖에 시간이 안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셨다가 아 나는 암도 중요하지만 유사암 쪽 높은 안도로 가입을 원해, 혹은 나는 우리 자녀들 아니면 내가 30세 전에 청년이라고 하면 아 유사암 정말 진단받고 차후 보험료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유사암 납입 면제도 지금 단 4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전에 미리 가입을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기 좋고요. 다음 달에 뭐 가입을 하셔도 되지만 유사암 납입 면제 그리고 일단은 삭제 그리고 유사암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좋은 시기 때 꼭 골든타임, 네 골든타임 나중에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전에 미리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거죠. 제임스님, 유사암 납입 면제 10월 전 보험사가 가입이 안 되나요? 네, 유사암 납입 면제는 어린이 보험이죠. 특히 30세 전에 어린이 보험은 전 보험사가 납입 면제가 끝나요. 끝나기 때문에 이번 달 며칠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어린이 보험 25세 여성과 남성 기준으로 플랜, 그 단독으로 가입했을 때와 그리고 이 혼합설계 흥디 플랜으로 했을 때 저 보호망이 한번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요 부분들 보시고 저 보호망과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휘르르 뿅!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은 DB손해보험이에요. DB손해보험 저 보호망이 20년 나 90세 만기 죄송합니다. 마우스가 20년 나 90세 만기로 해드렸고요. 흥디 플랜으로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흥디 플랜에서 네, 요런 식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상해 후유장에 1억 넣어드렸어요. 물론 더 저렴하게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1억을 넣어드렸고 암 5천, 유사암 1,000만원, 유사암 2,000만원 가입이 되던가 1,000만원 넣어드렸어요. 왜? 나머지 4,000만원은 일단은 흥국생명으로 4,000만원 넣어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뇌혈관 질환 1,000만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산정특례, 네 산정특례 뭐 아실 거예요. 허혈성 1,000만원, 뇌혈관 1,000만원, 산정특례 1,000만원. 산정특례는 매년 진단받으면 보험금이 나오는 구조고, 그리고 질병 코드가 무려 62개나 보장이 됩니다. 뇌혈관 질환 질병 코드 10개, 그리고 허혈성 질병 코드 6개, 16개밖에 안 되는데 무려 62개나 보장이 되고, 보험료 봐 보세요. 보험료는 뇌혈관 질환 1,000만원이 6,000원이잖아요. 산정특례는 3,000원. 거의 보험료가 더 저렴해요. 하지만 심장질환은 보험료가 좀 더 비싸겠네요. 질병코드 62개, 그리고 누적을 안 보고, 그리고 산정특례로 진단받으면 매년 진단받을 때마다 진단금이 나온다. 이런 게 큰 메리트가 있고요. 나머지 뭐 각막이식 질병수습이 뭐 이런 거는 거의 보험료가 얼마 안 하기 때문에 넣어드렸고, 밑에 상해 종수습비도 넣어드렸고, 주요 심내, 조혈목, 5대, 장기, 상해 수습이 다 넣어드렸어요. 25세 여성 기준으로 8만 1,000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거고 흥국생명 25세 여성 기준으로
뭐 남성도 있는데 25세 여성 기준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보험료가 일단 4만원이에요 4만원인데 25세 여성 기준이고요. 주계약 기본 재장애에 100만원 넣어드렸고 암진단금 8천만원 넣어드렸어요. 8천만원 넣어드렸고 밑에 소외감 4천만원.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년 갱신짜리인데 20년 이후에 삭제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를 뭐 1천만원은 비갱신형 그리고 7천만원은 갱신형으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암진단금은 갱신형 해도 되고 비갱신형 해도 되고 복충으로 해도 되다 보니까 큰 뭐 부담감은 없다. 가장 핵심은 이 소외감 갑기경제 4천만원이기 때문에 이 4천만원은 비갱신형으로 유지하시면 된다. 그래서 보험료가 4만원인데 요 부분은 20년 갱신 말고 뭐 3년 갱신해도 보험료가 뭐 3만원대 초반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주계약 제 장애 지급률 100만원 넣어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암진단금 뭐 8천 그래서 갱신형으로 다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갑기경제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선 종양 모두 넣은 금액이 1년 이후에 4천만원 1년 전에는 50%인 2천만원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이 포함해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네, 이렇게도 넣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저 보호망이 일단은 흥 디플랜으로 제가 뽑아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흥 디플랜. 네, 그래서 흥 디플랜으로 20년납 90세 만기. 네, 그래서 25세 여성 기준으로 오른쪽에 보시면요, 왼쪽에 디손해보험, 오른쪽에는 이제 흥국인데요. 이렇게 두 개 다 같이 가입하면 일단은 밑에 보시면 일반암 5천, 위에 어차피 갱신형 암진단금은 삭제할 거니까. 그 밑에 일반암 5천 넣어드렸고 유사암 DB손해보험으로 1천만원 그리고 흥국생명 4천 그래서 일반암 5천 유사암 5천 이렇게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이 넣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2대 질병 내혈관 1천만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허혈성 1천만원 그리고 산정특례 1천만원 각각 넣어드렸고 상해수습이 상해종수습이 질병수습이 질병종수습이 이렇게 넣은 금액이 DB는 8만 1000원, 흥국은 4만원, 근데 흥국은 나중에 지나서 2만 5천원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12만원 납입하고 있지만 나중에 갱신 3년 갱신을 하면 3년 이후에 10만원대 초반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렇게 암 5천, 유사암 5천, 내혈관 허혈성 1000만원씩, 산정특례 1000만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질병상해 종수습이, 상해 질병 수습이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면 가성비도 그렇고 보장 내용도 매우 매우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